사이다기 간다 해 노신혜입니다. 오늘은요, 행복한 의원의 유동환 원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노인 고혈압과 진단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고혈압이 노인한테 더 위험한지 궁금해요. 꼭 노인한테 더 위험한 건 아니겠죠. 고혈압은 뭐 한 40대 젊을 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니까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노인의 이제 구가 더 많아지는 거죠. 네. 예, 뭐 젊었을 때는 한 몇 퍼센트 안 되겠지만 70대 이상이 되시면 거의 절반에서 3분의 2 정도는 다 혈압을 갖고 있다고 봐야 되고 네. 또 그 혈압이나 이런 만성 질환 때문에 대부분 아프셔요. 다른 이제 동반 질환이라고 할까요? 당뇨나 예, 또 뇌경색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 또 관리나 조절을 잘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네. 네. 그러면요, 노인의 고혈압 특징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일단 제일 먼저 말씀드릴 게 노화 자체로 이론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혈관 자체가 이제 딱딱해진다고 저희가 말씀 많이 드리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 혈관의 딱딱함과 관련돼 있는 혈압을 높은 혈압, 낮은 혈압 나누는데 네. 혈관이 경화가 된다 그러면 그 높은 쪽의 혈압이 더 많이 올라가요. 아~ 예, 우리가 수축기혈압이라고 하는 혈압이 더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어르신들은 그 높은 쪽의 혈압이 예, 상대적으로 더 많이 높고 낮은 쪽의 이완기 혈압이 오히려 낮아지기도 하고 때문에 나중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약을 쓸 때 이제 어디까지 이제 맞춰야 되는지 그런 이제 어려운 점이 또 생기게 되겠죠. 쉽게 이해하자면 범위가 넓어진. 그렇죠. 아. 예, 서로 그 네. 높낮이가 아, 오히려 더 그렇군요. 넓어지기 때문에 네. 어디를 목표로 조절할지가 좀 어려워지겠죠. 그러면 선생님, 노인 고혈압의 치료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치료는 뭐 전문가 동일하게 된 겁니다. 네네. 네. 그래서 뭐 각 약제는 그 이전에 이런 것과도 변함없이 똑같이 쓰게 되는데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수축기 높은 쪽 혈압이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약제를 쓰게 되면 위쪽을 누르게 되면 아래도 낮게 되잖아요. 근데 아래를 너무 낮추면 힘들어 하시는 거죠. 그 이완기 혈압이 보통 60 정도에서 그 밑으로 떨어뜨리게 되면 좀 뭐 어지러움이라든지 아... 힘이 없다고 기력이 또 안 그래도 힘없는데 아... 더 힘들다고 하면은 의사들도 또 힘들고 그렇죠. 환자들이 이제 안 따라오시거든요. 힘드시니까 약을 안 먹게 된다든지 네, 그렇죠. 버리시게 된다든지 그러면은 더 관리가 안 되시는 거니까 그거는 좀 주의해가지고 저희가 맞춰드려야 될 필요가 있고 네. 그렇게 힘드시면은 다시 주치의에게 말씀을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약을 감량을 하거나 조절하거나 하시게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판단해서 약을 조절하면 절대 안 된다라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이유 때문에도 처음에 한번 힘이 없어서 혈압을 쟀더니 혈압이 낮고 그것 때문에 나는 혈압이 줄었다는 그런 어떤 경험이 생기시잖아요. 뭐 경험이 생기면 힘이 없으면 무조건 혈압이 낮다고 이제 계속 생각을 하시는 거죠. 네. 네. 그게 이제 맞을 때도 있으시겠지만 다른 이유 때문에도 힘이 없을 수는 있으신 거잖아요. 네, 네. 그때 그냥 임의로 또 끊어버리시면 혈압은 높아 있는 상태로 계속 있으실 수가 있거든요. 네, 네. 네. 그렇게 반응하면 끊으실 때도 병원에 드나들기가 귀찮으시겠지만 그때 잠깐 뭐 한 1주, 2주 정도는 네. 예, 병원에 내원하셔서 약을 조절하시고 그 이후는 병원 방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해드리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요, 노인 고혈압을 진단할 때 혹시 주의해야 될 점이 있다면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말씀드렸듯이 이런 수축기 네. 높은 쪽의 혈압이 또 높을 수 있다는 건 예상을 또 해야 되겠고 어르신들은 이 젊은 사람보다 네. 혈압 변동성이 굉장히 높다는 걸 좀 저희가 진단할 때 좀 주의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네. 말하자면 뭐 백의 고혈압처럼 맞습니다. 예. 특히 나이들이 드시면 좀 마음이 여열해지시는 것 같아요. 네. 예. 맞아요. 병원에 오시는 것도 좀 뭐 힘들어 하시기도 하고 막상 저희가 이게 병원이라는 데가 이렇게 기분이 좋은 곳은 아니잖아요. 맞아요. 또 이게 딱 들어가면 두근거리고 맞아요. 뭔 말을 해야 될지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네. 그 보통 오시면은 대부분은 높게 측정이 되죠. 아까 말씀하신 백의 고혈압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네네. 그리고 일반적으로도 젊은 분들도 혈압은 하루 중에 변동은 하지만 그 어르신들은 특히 변동성이 더 심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내용을 아침에 하셨는지 아니면 뭐 오후에 하셨는지 이때도 혈압이 더 달라지겠고 네네.
그리고 이제 왼쪽, 오른쪽. 오른쪽이 더 동맥이 경화가 되어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이쪽이 더 경화가 될 수 있을 거고. 그러니까 양쪽 혈압을 같이 재봐야 된다는 거. 네, 그런 것도 좀 주의하셔야 되겠고. 네. 하루 중에도 변동이 많으시지만 1년을 봐도 변동이 많으셔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여름에는 혈관이 확장이 되니까 좀 더 낮게 측정이 되고 겨울에는 좀 더 높게 되고 제 사견인데 그 명절에 다가오시면 혈압이 높아지세요. 어? 왜? 어? 내 자식들을 만나고 되게 좋은 날인데. 근데 아무래도 그게 스트레스실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어요. 예, 네. 예, 기분이 좋아서 그럴 수도 있고. 아, 예, 네. 뭐 그러실 수도 있겠죠. 그런 면도 고려를 해서. 아무튼 변동성이 일단 크다. 네. 그런 거는 아무래도 생각해서. 이것도 그대로 이제 치료에도 이제 네. 관리를 해야 돼요. 아무래도 그럼 젊은 분들보다 자주 체크하고 좀 더 꼼꼼하게 살펴봐야 되겠네요. 예,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1편에서는요, 노인 고혈압 치료와 진단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요, 고혈압 환자 혈압 어디까지 낮춰야 하는지라는 주제로 얘기를 나눠볼게요. 여러분 이 영상 즐거우셨다면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댓글 참여도 부탁드릴게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